벤츠 E클래스는 누가 뭐래도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E클래스에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오늘은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E클래스가 더 적합한지 구매 가이드 형식으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저는 E300 AMG 라인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스포티한 성격의 서스펜션이 탑재가 된 만큼 주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승차감입니다. E300 익스클루시브 라인이 운전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부드럽고 매끈한 그런 쇼크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면 E300 AMG는 그래도 조금 더 이 노면의 충격을 운전자에게 전달을 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그 성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초반에 전륜 서스펜션에서 나오는 그 임팩트 쇼크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여기서 그 댐퍼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반발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300 익스클루시브와 AMG 라인 모델 모두 기본적인 스티어링 성향은 비슷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도 컴포트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 스티어링 인풋을 줬을 때 차량이 반응하는 느낌은 5시리즈나 A6 대비해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륜이 따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 코너링에서 차량을 선회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은 아 역시 벤츠는 다르다. 이 안정적이지만은 정말 운전자가 이 차를 믿고 운전할 수 있겠다. 그런 신뢰감을 정말로 잘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운전을 하더라도 굉장히 직진안정성, 이 온센터 감각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고 오프센터로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전륜이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지만 또 유기적으로 차량의 전륜과 후륜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을 하고 이 감각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AMG 라인 모델이라고 뭐 특별히 더 스포티하거나 아니면은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조금 더 예민하거나 그 정도까지 차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 모델과 비교해서 조금은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출력 부분입니다. 기존 E클래스의 후기형 사양 E350 모델로 판매가 됐었죠. 299마력, 거의 300마력에 준하는 출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가속력 부분에서는 정말로 만족스러웠던 것이 E350 모델이었거든요. 세대가 넘어가면서 E300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출력 25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0.8kg 포스를 만들어내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행하는 느낌은 뭐 특별히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나가는 느낌이 조금은 굼뜨다라고는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출력 부분에서 조금 타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더라도 이 변속기가 굉장히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E클래스는 조금 더 이 스포티함보다는 이 비즈니스 세단에 더 초점을 맞췄고 한국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승차감과 정숙성 그리고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숙성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소음도 측정을 해볼까요? 현재는 시속 100km 전후에 고속도로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버스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는 복합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숙성을 확인해 본 결과 대략적으로 한 65에서 66dB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은 차량에서 노이즈가 들어오거나 풍절음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보다 주변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소음이 더 컸다고 느낄 정도거든요. 차량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안락하고 조용한 이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E클래스는 조금 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움에 초점이 맞춰진 비즈니스 세단으로 거듭났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AMG 라인도 보다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 속에 편안하고 고급스러움을 감춰놨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 AMG 라인의 구입 연령대는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번 E클래스의 기함급 모델 E450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가격 듣고 놀라지 마세요. 이 차의 가격은 무려 1억 2,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클래스에 1억 2천을 태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모델에 탑재된 사양의 옵션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먼저 한 200만 원 사양의 이 3D 계기판, 이 클래스에 들어서는 정말로 이 계기판이 뭔가 두 겹으로 돼서 두 개의 화면이 함께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렷하고 입체감, 깊이감도 꽤나 잘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300만 원대의 그 슈퍼스크린 적용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570만 원에 이르는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스템 패키지가 이 차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80만 원대 가격에 이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 이 차에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뒷좌석을 위한 코드종 공조장치, 그리고 운전자의 특정한 습관을 인식을 해서 스스로 작동을 시켜주는 MBUX 인테리어 어시스트 기능도 이 차에는 모두가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E300 모델의 가격이 대략 9천만 원 전후의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옵션 가격을 빼면 대략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엔진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패키징이 정말로 E300 대비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추가할 가치가 있는지부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어 서스펜션, 이 클래스의 가장 큰 변화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승차감 부분 상당히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현재는 노면의 포장 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그 탄성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진동이나 충격이 잘 상쇄를 시켜준 점이 좀 놀랐습니다. 요즘 에어 서스펜션의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 여러 가지 챔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내구성도 확실히 좀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좀 승차감이 예전 에어 서스펜션답지 않게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에어 서스펜션도 일부 차종에 좀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래스에 탑재된 에어 서스펜션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잘 구현을 하고 있네요. 다만 노면에 큰 요철이나 아니면 큰 충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어 서스펜션처럼 너무나도 부드럽고 출렁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잡아줄 때는 잡아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후륜 조향 시스템. 이 부분은 아무래도 S클래스가 거의 이제 옵션을 통해서 10도 가까이 조향이 되는 반면에 이 클래스에는 4.5도밖에 조작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스티어링 조작량이 많을 경우 후륜을 적극적으로 조향을 해주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E클래스는 저속 영역에서도 후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작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운전자가 꽤나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온센터에서 오프센터로 넘어가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전륜 움직임에 따라 후륜도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스포티한 감각을 요구했을 때 그에 맞춰서 상당히 잘 움직여줍니다. 이런 세팅 부분은 정말 벤츠 말고는 다른 브랜드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잘 하네요. 조수석 디스플레이, 벤츠에서는 MBUX 슈퍼스크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벤츠 정도 브랜드를 고려하시는 소비자라면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에 조금 더 호기심이 많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조석 디스플레이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후석 쿼드전 공조장치, 사실 E300 모델까지만 해도 뒷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 센터 공조 부분이 좀 훤하게 뚫려 있거든요. 그만큼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4개 좌석에 모두 각기 다른 공조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뒷좌석 탑승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치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숙성 부분은 사실상 E300 모델과 E450 모델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두 모델 다 대략 66dB 전후의 정숙성을 보여줬습니다. 엔진, 직렬 6기통 가솔린 3.0 그리고 터보 구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크랭크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급 사양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서 시스템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1kgfm를 만들어냅니다. 확실히 이 450 모델에 들어서면은 정말로 이 출력에 대한 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수성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승차감, 그리고 성능, 그리고 편안함, 이 부분을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것이 이 450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성능적인 부분 때문에 이 450을 접근하시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450은 S클래스로 가기는 너무 크기가 부담스럽고 일반적인 E200이나 E300을 구입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여유로움을 갖고 싶은 분에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편안하고 조용하면서 고급스럽고 정말 많은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S클래스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E450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E클래스, 이번에도 잘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벤츠 E클래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E200은 내가 E클래스를 접하고 싶은데 가격적인 혜택을 보고 싶다 하면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성능, 그리고 앞선 기술력을 조금 더 맛보고 싶다면 E300 모델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조금 더 스포티한 감각, 남들과는 다른 E클래스의 디자인을 갖고 상급 모델과 비교를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 장비를 갖고 싶다, 그렇다면 E300 AMG 라인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450 모델, 내가 S클래스를 가기에는 차가 너무 크고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께 E450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E클래스와 달리 여유로운 성능, 그로 인한 편안한 승차감, 다른 차에서 옵션으로 570만원 이상 선택해야 되는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하위 모델에는 없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이 E클래스, E450 모델에 모두 다 탑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제 CLS 모델도 사실상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 E450이 실질적인 S클래스 하위 라인업 호환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 저희 모토그래프 사이트로 오시면 여러 가지 시승기,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기사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함께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토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